헝그리의 TV. 초특급 기대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메이플 스토리 2가 지난 15일 파이널 테스터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2는 메이플 스토리 이전 시대를 배경으로 게이머들이 쉽고 독특한 커스터마이징, 블록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펼쳐지는 다이나믹한 액션을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요.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UGC 개념. UGC는 게이머가 직접 세계를 만들고 게임 모드를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즉, 게이머가 직접 자신만의 집을 짓고 옷을 만드는 것은 물론 맵을 제작해 별도의 게임 모드를 다른 게이머들과 함께 즐길 수도 있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게임입니다. 메이플 스토리 2 파이널 테스트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진행하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요.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총 3만 명의 테스터를 선발하고 당첨 여부는 29일 공개한다고 합니다. 또한 파이널 테스트 신청자 전원에게는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메이플 스토리 1의 모험가 타이틀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모험가 전원에게는 게임 정시 오픈 시 사용할 수 있는 모험가 전용 스페셜 아이템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난 테스트에 참가했던 유저는 별도로 신청 절차 없이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참가자 모집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